이 바이런 케이티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생각들의 질문을 던졌고 지금 있는 현실과 다투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참 아름답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이런 케이티는 좀잘 살았나 보지. 좀 사는 게좀 순탄했나 보지. 그런 저도 그럴 것 같은 그런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이런 케이티가 이 글을 쓴이 순간 어떤 상황이었냐면 나는 지금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는데 어머니를 위해 요리하고 청소하며 어머니 옆에서 자고 하루 23시간을 어머니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남편이 나를 데리고 잠깐 1시간 산책하는 거 외에는 엄마랑 23시간을 같이 사는데 그런 생활이 이제 한 달이 됐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살면 쟤는 뭐 이니 밖에서 괜찮겠지 싶겠지만 안 하다가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이제 한 달째 됐단 말이죠. 어머니의 호흡이 어머니가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목욕시키고 구석구석 몸을 씻겨드리고 약을 드리고 그러면서 크나큰 감사를 느낍니다. 그녀는 저기에 있는 암으로 죽어가는 그러나 효과가 놀라운 진통제를 매일 복용하고 있는 텔레비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나 자신과 다르지 않다. 어머니의 몸의 정교함에 뭐 감탄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바이런 케이티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는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아파서 지금 막 그냥 너무 힘들어서 꼼짝도 못 하고 계셔서 내가 가서 이제 간호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가서 이제 한달두달 이렇게 하다 보면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막 힘들고 그 계속 맨날 청소해 줘야 되고 뭐 조금이라도 사고 치실까 봐 바로 옆에 계속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대변도 닦아드려야 되고 입에 음식도 넣어드려야 되고 다 갖다 뱉어버리면 또다 닦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 뒷바라지를 하는 사람 여러분 꽤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 30대 어떤 처자가 15년째, 지금 이제 40대가 이제 막 들어서고 있는 분이 당신이 지금 15년째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20대 때부터. 그것도 당신이 어릴 때 나를 학대하고 내가 너무 미워했던 부모님을, 그것도 엄마면 모르겠는데 또 아빠를. 그렇게 10년 넘게 그냥 옆에서 일도 못하고, 남들처럼 연애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회사 생활도 못 해보고, 내 젊은 청춘을 다 보냈는데, 이거 지옥 아니에요? 지옥과 같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안 해보던 거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아무리 뭐 가족이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얼마나 하루 종일 힘들겠어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무조건 힘든 거라고 정해져 있는 거라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어떤 보살님은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나는 세상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아무도 없어. 나는 세상에서 항상 민폐만 끼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세상이 월급을 주고 쓰긴 할까? 그랬더니 누가 옆에서 뭐 이렇게 자격증 공부라도 해서 어떤 병원 같은 데 이렇게 뭐 도움 뭐라죠 이렇게 돌보는 그런 거라도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한글도 몰라서 공부를 할 줄을 몰라서 자격증 딸 능력도 없다가 그래서 막 절망에 빠져 있으면서 아주 힘든 일들만 하면서 살았던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어찌어찌 하면은 글자 몰라도 잘 몰라도 대충만 알아도 그냥 어떻게 하면 대충 이렇게 깨줄 수 있다. 뭐 힘든 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거저로 이렇게 어떻게 뭐 요양보호사 뭐 이런 걸 이렇게 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 온갖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나쁜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내 평생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 내가 정당하게 자격증을 따가지고, 정당하게 정식 월급을 받으면서, 더구나 이렇게 당당하게 월급을 받으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떳떳한 직업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수 있다라는 게이 나이에, 이렇게 살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다. 이런 일을 하면은 어차피 다들
힘든 일이 있는 건 당연한데, 너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너무 좋다 이러면서 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내가 자존감이 항상 떨어지고만 살았는데, 이 일을 하면서 되게 자존감이 높아졌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느 곳을 갔더니, 거기는 그 요양보호사 할 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중국인 사람들만 있더래요. 근데 본인만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나한테는 돈을 좀 더 준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힘든 거 있으면 다 이분한테 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그분은 처음 본 사람 똥도 닦아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 어쩔 수가 없을 때는.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 자체가 절대적으로 행복하냐 불행하다는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육체적으로 되게 좀 피곤하고 고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또 그거 안 하고 좀 편할 때도 있죠. 그죠? 원래가 그렇잖아요. 삶이란 건 원래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거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남자들 훈련 받을 때, 군대 가면은 죽도록 훈련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죽도록 훈련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그렇게 크게 갖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해야 되는 거라고 그냥 아예 알고 왔으니까. 제가 훈련 받을 때, 우리는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2등병 20살, 21살, 22살 이렇게 2등병, 1병 이 친구들이 이제 조교, 저희들 조교를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은 우리가 봤는데, 무슨 훈련이지? 특수 훈련 뭐 이제 이런 거 하러 갔을 때 굴리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정식 훈련하기 전에 이거를 오래오래 굴려야 몸이 이제 풀린다고, 안 그러면 몸에 뭐 부러지고 한다고, 이걸 막 그냥 유격 같은 거 가면 그러잖아요. 유격 엄청나게 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굴려도 이게 우리가 용납 가능한 범주가 있지. 이거 너무 심하게 굴리는 거예요. 어떤 이등병 하나가, 이렇게 딴 사람들은 다 저쪽 가 있고, 너가 이렇게 시켜 내놓고 다 저쪽 가 있고, 얘가 우리를 굴리는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굴리는데, 모 성직자분께서 나이가 그때 이제 37 돼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갑자기 구르다 말고, 우리 모두 그러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우리 못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모자를 던지더니, 너씨 일로 와봐. 이러면서. 그래서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친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막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질려가지고 우리가 막 말리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힘든 걸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뭐 그냥 그런갑다 해요. 그러니까 그때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원래 이런갑다 하고, 해병대는 막 더 힘들게 해도 원래 해병대 이런갑다 하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하다가 그 다음 주에 좀 편한 훈련이 있어요. 하루에 막 12시간 훈련하다가 이날은 한 10시간만 훈련하고 막 죽도록 굴리다가 조금 덜 죽도록 굴린 날이 있으면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귓전에 선선해요.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정말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가 5분 휴식 할 때. 근데 5분 휴식 할 때는 이 친구들이 항상 한 2분 지나고 나서 3분은 출발하거든요. 이게 군장 메고 막 걸어야 되는데,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3분은 출발, 좀 있다가 2분은 출발, 좀 있다가 1분으로 출발,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근데 걷다가 5분 휴식할 때가 그냥 흙바닥에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흙바닥에 개미가 기어가는 게 뭐가 뭔 소용이 있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있을 때 그때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막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도록 힘들다가 잠깐 쉴 때. 즉 이 말씀 뭐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니 월드컵 나가가지고 우리 4강 올라갈 때 그 친구들이 뛸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90분을 막 풀로 달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도록 달리는데 괴롭겠습니까? 몸이 힘든데 괴롭진 않겠죠. 너무 영광스럽겠죠. 그 못 나가서 앉아있는 사람이 괴로워 죽겠죠. 나도 나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 거를 간절히 원할 때가 있다니까요. 너무 좋아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다고 실제 힘든 게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전부 다. 근데 이 바이런 게이트는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 팔자로 부모님,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왜 우리 집안 다른 식구들 중에 내가 해야 돼? 어? 어머니가 뭐 장남을 사랑하니까 장남 네가 와서 해라 뭐 이런다든지 나한테 뭐 돈을 많이 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해야 돼? 이런다든지 이런 어떤 생각, 그 생각을 믿지 않으면 그냥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그냥 똥개저기를 갈아주고 그냥 밥을 해드리고 청소하고 옆에 있어드리고 그냥 그뿐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도저히 힘들 뭐 버티지 못할 만큼 힘들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다 감수하고 인간계에 온 거예요. 누구나 그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삶은 어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겨울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필수적인 거예요.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고. 낮만 있을 수가 없어요. 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계의 특징이에요. 고해를 겪는 걸 통해서 고해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가 우리는 무조건 괴롭다고 생각하지만 그 괴롭다는 생각 때문에 괴롭지.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 고도 필수적인 걸수 있어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모든 괴로움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단 말이죠. 하다못해 쉽게 이야기하기 쉽게는 난 괴로워 죽겠지만 그게 업장이 왕창 소멸되고 있는 거라고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금강경을 독송하고 마음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날 업신여기고 나를 괴롭힌다. 그것은 죽고 나서 지옥 갈 만한 업이 있는 사람인데 그 욕을 먹고 그 괴로운 걸 당하는 걸 통해 업장을 왕창 녹여내려서 앞으로는 더 행복한 일만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죠. 알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 일어난다. 이거 하나는 진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머니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달리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에 대한 나의 이야기. 실제 어머니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머니에 대한 나의 이야기 있잖아요. 나의 생각, 해석, 판단. 엄마는 이런 분이야. 엄마와 이런 추억이 있었어. 엄마는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라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머니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 판단, 분별했던 그걸 데리고, 그런 엄마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만든 분별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존재 자체지 않았나요? 그 어머니는 자기가 생각, 해석, 판단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거지, 진짜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마주하지 못해요. 자기 생각 속에 어머니만을, 그게 어머니의 실체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머니라 생각했던 그분은, 남편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은,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예요. 이야기이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해석, 판단일 뿐이죠. 진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생각, 해석, 판단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길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서로가 분명히 봤잖아요. 존재하잖아요. 전부 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존재하는 사람만 몇 사람 아는 사람 뭐 있으면 몇 사람 아는 사람만 있겠죠? 모르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만난지도 모르겠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자기에게는. 그 20년 지난 다음에, 야,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상주 대원정사가 법문도 들었어. 이런 얘기, 어? 나도 20년 전에 들었는데? 어? 그래? 이러다 사진 찾아보니까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으로 있었다. 어? 야, 같은 공간에 있었네. 근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 분별이 없었으니까 그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내 인생에.